알겠습니다. 자, 우리요. 그런 그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열어나가가지고 참 우리가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 본말을 분명히 해가지고 그 이제 근본에다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써나가자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장을 마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6장도 앞장하고 지금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이제 비슷한 그 이제 내용인데. 이제 대의는요, 6장의 대의는요, 큰 발심과 작은 욕심.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큰 발심과 작은 욕심. 그래서 그 이제 이 시작이 어떻게 그 되는가 하면요, 보세요. 그 이제 큰 발심을 낸 사람은 작은 욕심을 매 끌리지 아니한다. 지금 그랬습니다. 큰 발심을 한 것. 아까는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 마음 공부를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것은 큰 발심이에요. 그건 큰 발심 아닙니까? 이게 큰 발심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큰 발심인데 이건 이제 작은 욕심을 우리가 이제 매 끌리지 이제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이제 어떻게 드는가 하면요. 이 포수를 예를 들으시네요. 포수요. 지금도 포수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참, 저 지금 산책하는 코스예요. 참, 가끔 가다가요. 도로가 막 뛰어 지나가는데, 그 노루고 참 굉장히 빠르대요. 근데 이놈이 말입니다. 그 이제 그 산이 그 얼마 큰 산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산책하는 그 산이요. 그게 이제 한번 가면 400보, 갔다 오면은 400보 하니까 한번 왕복하면 800보예요. 그런 산이거든요. 아, 그런데요. 그 이제 저쪽에도 산이 있고 또 들판이 조금 있고 제가 운동한 산이 있고 또 조금 더 가면 또 산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놈이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산에서 와갖고 이리 우리 산을 지나가지고 저쪽 산까지 갔다가 막 달리는데 그게 이제 또 곡식도 그 오히려 노루가 말이죠 다 밟아버리더라고요. 그게 이놈이 많이 댕기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노루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노루를 가끔 한 번씩 보는데 그 제가 노루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노루 아유 지금 익산 시내에서 노루 보고 사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전화 되니까 지금 노루를 보고 살죠. 그렇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사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포수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포수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포수가 이어서 이제 대종사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사자나 범을 잡으려는 것은 잡으려는 포수는 이제 껑이나 토끼 같은 걸 보고 총안 쏜다 그랬죠. 그러면 총소리 듣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게 이제 작은 것에 지금 욕심을 안 낸다 이말 아닙니까? 작은 것에요. 포수도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수도요. 큰 거를 잡으려고 하면은 작은 것에 다 욕심을 내면은 큰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지금 딱 이제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큰 발심과 적은 욕심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껑이나 토끼는 작은 욕심이죠. 또 사자나 범을 잡는 것은 큰 욕심, 발심 아닙니까? 큰 발심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이것을 이제 비유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지금 이제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지금요, 이렇게 지금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큰 발심과 작은 욕심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어느 것은 큰 발심이고, 어느 것은 작은 욕심인가? 그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생활하고 사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아니요. 지금요, 이거 강의하러 들으러 오시는 것이 큰 말씀입니까? 볼 일이 보러 가는 것이 큰 말씀입니까? 아이고, 내가 그건 무리나 많은데. 자, 이렇게 이제, 참말로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은 큰 말씀이고 어느 것은 작은 욕심이다.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이걸 구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요, 사자나 범과 껌과 토끼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동물은 쉬워요. 그렇죠? 동물은 쉬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어느 것은 사자나 범이고, 어느 것은 토끼고 껑이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사람 사는 데 있어서요. 얼마나 많은 복잡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는 속에서 이두 가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그 알아야 그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게 이제 이 지금요. 개인도 이렇습니다. 개인도요. 이런데요. 이 집단과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었어요.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었어. 이 집단과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도 큰 발심과 작은 욕심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죠?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개인은 그래도 좀 단순해요. 그렇죠? 개인은 좀 단순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집단과 단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집단과 단체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 집단과 단체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이 큰 것이다, 이 사람은 이것이 큰 것이다,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습니까? 그 주장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그 집단과 단체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복잡한 일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보세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요. 지금요, 국가 운영을 하는 책임자들이 말입니다요. 완전히 갈려져 있죠? 갈려져 않습니까? 요즘 뭐 때문에 또 난리돼요. 고속도로 때문에 난리돼요. 예, 지금. 아, 지금. 이거 보세요. 어느 것이 큰 것이고 어느 것이 적은 것인가? 구별하기가 쉽습니까? 집단과 단체, 하나의 국가. 자, 또, 지금 말이죠. 세계적인 이슈로. 지금 뭔가 하면요, 후쿠시마 오염수, 그거 지금 문제잖아요. 근본에서부터 우리는 따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뭐 선택 못 하겠네.
근본을 우리가 원자를 파괴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원자를 파괴시킨다. 이거요. 근본적인 배언이에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요, 원자입니다. 물질을 형성해요. 제가 이거, 제 몸뚱아리 있죠? 또 이런 거 다 있죠? 이거 다 있죠? 이 지금 이런 모든 물질의 기본 요소가 뭔가 원자래요. 그 기본 요소를 파괴시키갖고 그것에 에너지가 나온다니까. 이런 말이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판단하기가 쉽겠습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마인드, 어떤 마인드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런 복잡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대정령 지금 수행품 6장 이 말씀은요, 큰 말씀과 작은 욕심, 이것을 말이죠, 구별하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치와 원리를 항상 따져가지고 그 이치와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말이죠, 파악해 나가는 이런 지혜와 설계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과거의 보수들은 사실은 쉬웠어요. 사자, 범, 뭐 그 큰 동물 그 구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보수는요, 지금 시대 보수, 저도 보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보수예요. 보수인 줄 아십니까? 아이, 혜성님, 뭐 잡으러 오셨어? 뭐 잡으러 왔느냐고요? 마음 공부 잡으러 왔다. 마음 공부 잡으러 왔다. 예, 진짜 잘 잡으러 왔네요. 자, 이렇게 되는, 아이고, 지금 시대의 보수는요, 과거 시대의 그 구별하고는요, 지금은요, 차원이 달라요. 이런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종경 수행품 6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지금 시대의 보수들이요, 정신 차려가지고 사자나 범, 토끼와 껌을 제대로 구별하거라.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걸 구별을 못하면은요, 엉뚱한 거 하다가 사자나 범 다 놓쳐버린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야, 이게 지금 저 우리 대종경 이 말씀 좋죠?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글쎄요, 참 우리가 이걸 구별을 이걸 이제 잘못하면요, 이 구별을 잘못하면요, 이제 구별이 중요해요. 뭐가 사자가 범이고 뭐가 이제 껑이고 토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집단과 단체 또 개인,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인도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제 구별하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그와 같은 이제 지금 이제 환경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별을 잘 하면은요, 구별을 잘 하면은요, 선두주자가 돼요.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구별 잘 하면은요.
이거 구별 잘못하면은 또 뭔가 뭐 어떻게 하면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요. 이걸 구별 못하면은요. 자, 무엇이 꺼이고 무엇이 사자고 이거를 구별을 하는 것이 말이죠. 이걸 구별 잘하면은요. 그 집단과 단체는 선두에 나서서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오픈 AI 회사 얘기했죠. 그 뭐 만들었습니까? 오픈 AI가? 하, 또 다 잊어버리는가 봐. 오픈 AI. 챗 GPT, GPT. 그걸 만든 회사가 오픈 AI 아닙니까? 오픈 AI. 오픈 AI는 말입니다.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사자나 범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잡은 거예요. 근데, 다른 수많은 회사들은 못 잡았어요, 그걸요. 그게 오픈 AI가 선두주자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자나 범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야, 지금요. 반도체는 제가 전에 얘기했는 건 모르겠는데 반도체는 과거에는 반도체가 뭐였는가 하면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아, 부드러운 옷. 근데 지금 반도체는 뭐로 전락했는가 하면은 하드웨어. 딱딱한 옷이에요. 그 반도체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가. 그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내는 회사는 사자나 범을 잡는 회사고, 그걸 못하고 반도체만 생산하고 있으면은 뭔가 하면요, 끈과 토끼에 만족하고 있는 회사,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아이고, 이 말을 알아듣는가 모르겠네요. 이런 지금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요 대정경 수행품 6장을 공부하면서요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시대의 트렌드를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내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해내야지만 이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이 공부하는 그 공덕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현실 생활 속에서 적용시켜낸다 이 말이죠. 현실 생활 속에서 적용시켜내지 못하는 공부와 마음공부는요 무용한 공부예요. 이런 공부로 전락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런 이제 우리 이제 마음을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챙겨야 이제 되는 것 같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래 이제 우리가 이제 근데 이것을요 이런 관계를요 이 관계를요 이 집단과 단체나 이 지금 작은 욕심과 큰 발심과 작은 욕심을 아는 사람 모르고 지나는 사람 그냥 모르고 지나가요. 아, 우리 뭐 보통 사람들이 다 이러죠. 보통 사람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신경 안 쓰죠. 아, 그 아이고 그냥 세상 살기 편하다. 알면은 복잡해요. 그렇죠. 알고 나면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모르면은 그냥 편해요.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지. 자, 그러는데 편한 것은 똑같아요. 편한 것은 같지만도
알고 편안한 거하고 모르고 편안한 거하고는 편안함의 질이 달라지는 거요. 그렇죠? 질이 달라지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실천은 못 하더라도 알고 편안합시다. 이? 모르고 편안한 거하고 알고 편안한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왜 오시는가 하면요, 알고 편안하려고 오신 거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마음을 다 압니다. 알고 편안해야 돼요. 자, 이제 이런 이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발전을 이제 해 가야 그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그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오픈 AI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오픈 AI가 이제 만들어낸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인공지능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죠? 인공지능 이제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 챗GPT 이제 그 오픈 AI에서 이제 많은데 그것도요, 챗GPT 1. 이제 처음 나온 거 1이에요. 이게 이제 발전해가고 또 뭔가 2, 챗GPT 2. 2가 좀 나오면 2에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게 회사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은요,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요, 그 변화의 속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지럽도 안 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어지러워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어지럽다니까요. 그런 게, 자, 있어. 2에서 또 뭐로 간 거예요? 3 나왔어요, 지금. 3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꾸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어느 작가가 자기 이름을 챗GPT한테 입력을 시켰다 그랬죠. 시키니까는 그 사람이 이력서가 딱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력서를 받아갖고 자기는 보도 안 했는데 그것을 이메일로 보냈다 그랬죠. 보내니까 그 이메일을 자기가 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제가 그 얘기 했죠. 이게 그러면은 반이 틀렸으면은 틀린 반을 계속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회사가 안 놔둔다니까. 자꾸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거의 지금요, 완벽하게 각각의 이게 나갈 거예요. 그렇게 나갈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칵 하는데요. 이 이게 어디 있는 건 내가 지금 그걸 못 찾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나가는데요. 조금 제가 이 시간 나왔네요. 사실 그래서 이제 사회 시스템이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아무리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요. 이제 챗GPT 1, 챗GPT 2, 챗GPT 3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계속 수정 보완해갖고 지금 이제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인공지능이 말입니다.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 첫째, 창의력. 창의력. 창의력이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첫째,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갖춰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창의력을 향상시키자. 창의력을 향상시키자. 새로운 생각과 발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새로운 생각과 발상. 이거는 뭔가 하면요.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거, 그것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발상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발상, 새로운 생각. 여기에 필요한 것이 제가 뭐라 그랬죠? 창의력에 수반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창의력만 하면 됩니까? 예? 학습. 계속 학습해야 돼요. 학습하지 않으면은요, 바로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학습. 이래지 뭔가 하면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창의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단에 살면서도요, 창립정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만 했죠. 창립정신의 현대적 모습은 어찌 되는가?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 현대적 모습,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창립정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창립정신, 지금 시대 트렌드에 맞는 창립정신, 이런 정신을 우리는 말이죠, 창의력을 통해 가지고 계속 향상시켜 나가야 됩니다.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금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은 뭡니까? 공감 능력. 아니요, 챗GPT가 공감 능력 있습니까? 공감 능력. 누가 뭔 말을 하면은 아이고 그랬어 잘했네, 아이고 그렇게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공감 능력이 뭔가 하면요, 저는요 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은혜와 감사예요. 맞죠? 은혜와 감사. 이게 뭔가 하면요, 공감 능력을 키워나간다, 이 말이죠. 은혜와 감사. 우리요, 은혜와 감사를 통해 갖고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은사상을 통해 갖고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자. ChatGPT는, 인공지능은
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요, 공감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못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갖고 있잖아요. 내가 사자나 범을 잡은 사람이죠. 하, 내가 오늘 여러분들 다 사자 범 잡는 사람 만들어놓는 거예요.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사자나 범 잡는 거라니까요. 그것이요. 적은 것에 끌려가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우리는 말이죠, 키워가지고 사자나 범을 잡는 것이, 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자나 범 잡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제가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공감 능력은 바로 뭔가만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사상이에요. 은사상의 사회적 실천, 또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개인적으로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실천, 개인적 실천,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공감 능력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말이죠, 사자나 범을 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이,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뭔가면요, 직관력이에요. 직관력. 직관력은 뭡니까? 예, 깨뜨려. 참, 이 직관력이에요. 아, 챗GPT가 지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요, 직관력 있습니까? 입력시켜주는 대로 그냥 딸랄랄랄 하는 것이죠. 아, 이 기억은 잘해요. 기억력은. 아이고, 그런 게 요새 지금 나이 들면은 제일 지금 무서운 것이 치매라네요. 그러죠? 나이 들면은 제일 지금 언제 그런 것이 이제 치매래요. 그저 지금 이제 치매 안 걸리려고 지금 저 애씁니다. 이제 애쓰는데 이게 지금요 저거요, 이거 강의하는 것도요, 이게 지금 내가 강의 이렇게 하면은요 치매 걸리겠습니까? 하하하하. 아, 그러는구만요. 제가 계속 머리를 지금 쓰잖아요. 계속 쓰는 거요. 그러면 머리만 쓰면 되겠습니까? 또 체력 관리도 해야 되지만 또 제가요 매일 지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두드려요. 열 손가락으로, 열 손가락으로, 열 손가락 끝으로, 예, 착착착착착. 이거요 꼭 하세요. 이게요 이렇게 이 전두엽 이 앞에 두드리는 것은 전두엽, 척두엽, 이 귓 주위로 딱, 그 다음에 후두엽, 그 다음에 백회, 그 다음에 대뇌, 이걸 돌아가면서요. 전두엽부터 해가지고 쫙 해서 쫙쫙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는요, 끝에 가서는 쫙쫙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시원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듬거든요. 이게 이런 불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뭐가 없어지는 거면요, 직관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직관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먼 사실을요 하나를 딱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직관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직관력을 뭔가 하면, 자, 제가 아까 지금 제 마당 앞에 지금 버섯 났다 그랬죠. 버섯을 보고 제가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뽑지 말아라. 그 왜 뽑지 말아야 되냐? 땅이 살아있다. 약치고 하는 땅에서 버섯이 자라겠습니까? 그게요. 약을 안 치니까요. 그러면 또 약을 안 치면은요. 약 치면은 제가 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불안 불풀고 근데 제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문 앞에 괭이 하나 갖다 놨습니다. 풀 보면은 뽑아요. 아, 그것도 손으로도 뽑고 괭이로도 치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가시죠. 몸은 성가시죠. 몸은 성가시지만도 뭐는 살아납니까? 다른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게요. 자기가 몸이 괴로워야지 남을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아까 내 공감 능력 얘기했는데 버섯을 보면서 캐지 말아라. 그 땅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내가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죠. 나는요 버섯하고도 공감해요. 버섯하고도 공감해야 된다니까. 사람만 공감해서 안 됩니다. 사람과도 물론 공감해야지요. 공감하지만 더요 미생물하고도 또 나무하고도 공감을 해야 된다니까요. 공감을요. 그래서요 산책할 때 요새요 이게 이제 그 숲속을 이렇게 쫙 지나가면요 제일 긁어치는 것이 뭔가 하면 모기. 이놈이 뱅뱅뱅뱅 따라다닙니다. 땀이 나니까. 또 하나 또 이제 긁어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거미줄.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거미한테 불공 못하는구나. 내가 지나가면요 이렇게 지나가면요 거미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거미가 줄 쳐놨는 것은 왜 거미가 왜 줄 쳐놓습니까? 지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먹고 사는 그것을 내가 말이죠 없애버리는 거요. 내가 거미한테 파괴시키니까 거미한테 내가 불공 못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거미야 미안하다. 내가 이 생각 한다니까요. 그래서 거미하고도 내가 공감합니다. 거미야 미안하다. 이렇게 공감하는 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요, 거미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그 생각,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저의 직관이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미에게 내가 거미야 미안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직관력. 얼마나 소중합니까? 챗GPT.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직관력. 이 직관력. 하, 그랬어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 직관력은요. 그래서 이 지능. 지능이 발달하면 지식이 생긴다 그러죠. 지식이 생긴다 그랬죠? 지식이 자꾸 쌓이면은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제가? 지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성. 지성이 커지는 거예요. 자, 지식이 축적되면은 자꾸 축적돼요. 지식이 축적되면은 지성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지성이 이 지성은 이 지성이죠. 이 아는 성품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뭔가면요 직관이다 이 말이죠. 직관력. 직관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직관력이. 이 직관력이 솟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관력을 우리가 키워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뭔가면요. 지금 창의력, 이게 직관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요 챗GPT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말이죠. 이제 이 대종경 수행품 6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해야 될 그 이제 공부인데, 그래서요. 자, 큰 발심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큰 발심을 우리가 하면은 작은 욕심에 우리는 끌리지 않는다 그랬죠? 끌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큰 발심은 말이죠. 이 큰 발심은 바로 뭔가 하면요. 소소한 물질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소소한 효과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집착되고 끌리지 말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안 끌려 합니다. 그런데 끌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자리 근본인 마음자리에 우리는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마음자리를 큰 발심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은 뭔가 하면요,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발심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은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공감 능력. 우리요, 공감해 줍시다. 정말로요, 이 공감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요, 인간관계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많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우리는 말이죠,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나가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말하면 큰 발신과 연결시키는 것은 직관력을 키워가지고 그 직관력을 통해서 우리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리 이념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시켜 나간다. 이 적용시켜 나갈 때 그 적용시켜 나가는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욕심에는 끌리지 않고 큰 발심으로 키워나가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들이 앞으로 생활에 나가는 그런 그 다짐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요, 서품 6장, 수행품 6장 이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요, 우리는 말입니다, 현대 시대적 상황을 따라가지고 큰 발심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세워나가자 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요 필요한 창의력, 공감 능력, 직관력, 이 세 가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키워나가자 하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